이거 무서웠던 적은 없으세요? 사체를 어쨌든 내가 접해야 되잖아요. 저도 사람한테 그건 있죠. 네. 아무래도 피라든가 그런 네. 거 봤을 때 좋진 않았어요. 좋으면 이상한 사람. 네. 좋진 않았는데 일단은 이 직업군에 관심이 생기게 된 후부터는 아 내가 일로 보다 보니까 네 일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 라는 시선으로 이거를 봤을 때는 그냥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과정일 뿐이고요. 네. 안에서 뭐 피가 보이든 네. 안에 장기가 도출이 되든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제작이 되기 위한 한 가지 네. 거쳐야 되는 과정일 뿐이기 네. 때문에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 건 냄새. 아 냄새? 네. 부패 중인 냄새라든가 아니면 네. 각 동물마다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족제비 냄새라든가 아니면 네. 새 중에서도 뭐 네. 가마우치라는 새가 있는데 네. 가마우치. 보통 저희는 폴더에서 많이 보는 저 직박한 가마우치 특유의 냄새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냄새가 나면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역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아 냄새가 나네. 하지만 이제 그거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약간 좀 그렇죠.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일 그쵸. 확률이 높잖아요 네. 지금. 그럼 이게 사체가 어느 정도 부패되면 더 이상 아예 박제를 못 쓰나요? 이게 네. 정말 귀한 동물, 정말 희귀한 동물 그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어디서든 구할 수 없고 내 평생 얘를 언제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 살려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든 만들면서 일단 네. 만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똑같은 동물을 만들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새로운 동물들이 저도 처음 만들어보는 동물들을 네. 대부분 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방법은 일단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방법이 괜찮으면 그게 내 기술이 되는 거고 네. 되는 거고 다른 분들한테도 자료를 네. 공유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아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네 그렇죠. 북극곰을 네. 털이 없어서 심으려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샀거든요. 이게 가능한가 해서 네. 카누라는 꼽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시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게 가족이 건조되기 전에 말랑말랑해서 이게 네. 들어오는 네. 가는데 가족이 다 닦아다 보니까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 방법은 실패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붙였습니다. 그 분장 보면은 네. 수염 붙이잖아요 사람들. 네, 네, 네. 거기에 사용하는 풀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하도라는 심었어요. 붙였어요. 마찬가지로? 네. 그 털은 누구 털이에요? 본연의 털. 그러니까 네. 북극곰이 이미 하반신 쪽은 많이 부패가 돼서 네. 사용은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아, 그래서 네. 상체만 있게 된 거예요. 아. 이 동물 자체가 물론 사체긴 하지만 네. 주로 이제 하는 말은 생물자원 활용이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해요. 네. 소각시켜서 그냥 소멸될 수 있는 거를 주거동물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만든 거죠. 아, 죽어서까지 어쨌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삶을 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제2의 삶을 준다는 말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사실 제2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박제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보통 공공기관이 메인인가? 우리나라 그 한 10분 중에 메인이죠. 거의 국내에서 박제사로 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자리는 기관에 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 최상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네. 그럼 지금 박제사로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근무 조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보통 그럴 때 내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공공기관에서 받는 평균 임금. 아, 그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박제를 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아직까지 힘듭니다. 정말로 잘 만들거나 정말로 특수하게 본인만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다면은 그걸 업으로 해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요. 네, 개인 사업으로는? 네, 개인 사업으로는 개인 사업으로 힘들어요. 네. 위험할 일도 있나 이게? 아무래도 칼을 쓰죠. 아, 메스를 쓰니까? 네, 메스를 네. 쓰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번은 메스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작업을 하다가 네.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그게 발등에 이렇게 꽂힌 적 있어요. 신발을 신고 있는 와중에 발등에 수직으로 꽂혔는데 그냥 정말 쑥. 네, 그래서 와, 이거를 원래는 뽑지를 말아야 되는데 네. 무의식적으로 뽑았죠. 네. 그 순간 이제 그 네.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고. 그러니까 일단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용접을 하는 과정도 있고 목공을 하는 과정도 있고. 용접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호랑이가 한 발로 쓴다라고 할 경우에 네. 하중을 그만큼 견디기 위해서는 아. 두껍고 튼튼한 재료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럴 때 용접을 하고 표본만 박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박제를 전시하기 위한 기타 디오라마 나무라든가 네. 바위라든가 수달을 만들었으면 그 수달이 살고 있는 생태적인 모형 생태 디오라마까지 같이 디오라마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같이 들어가요. 환경까지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네, 그리고 요즘에 관람 오시는 분들 아이들 부모님들도 워낙에 눈이 높으세요. 애지간한 박제 놓으면은 이거 뭐야 장난도 아니고 네,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없어요. 호응도가 떨어져요. 저희 현장에서 바로바로 제게 들리니까 그래서 잘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옛날에 그 사기를 당했나라고 생각했었던 모형학원이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거쳐가지 않았으면 모형학원에 들어가서 어깨 너머로라도 그런 모형 기술을 배우지 네. 못했을 것이며 네. 근데 모든 것이 다 아, 정말 저는 운 좋게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서 지금 이제 표본이랑 디오라마까지 같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들어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제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루트를 밟아가야 되나요? 제 생각엔 전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얼만큼의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 것인지가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전공을 선택한 후에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 선택부터 진로를 선택을 하시면은 저는 미술 쪽 조각, 소조 네. 이런 것들 네. 조형 쪽이나 아니면 생물학 쪽도 괜찮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학원이 없어요. 박제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100% 도제식이에요. 어느 기관에 속해서 좋은 스승님 만나서 잘 배우든지 아니면은 업체에 이렇게 잘 찾아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개인 독학을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선생님한테 기술을 알려주셨던 그 스승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아직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도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아직까지 하고 계시고요. 대단한 정말 아직까지 제가 존경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사술이 정말 정말 좋은 분을 잘 만나서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박제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매번 복합적으로 힘든데 일단은 가장 힘든 거는 만들면서 받는 스트레스. 이게 매번 만족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 네, 일단 네. 퀄리티는 차후의 문제인데 네. 중간중간 만들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네. 가족을 약품을 처리를 하고 제작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좀 힘든 것도 있고요. 다른 거는 박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중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약간의 색안경? 박제를 굳이 왜 해야 되냐? 아, 왜 굳이 죽은 동물을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죠. 네. 그 죽은 동물을 왜 굳이 두 번 죽이냐? 그냥 편안하게 원래 가던 길 가게 해주지 왜 그거를 다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는 거고. 그쪽은 제가 처음에는 좀 신경이 쓰였어요. 나는 내 나름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보이게 되면 약간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났고 그래도 많이 좋게 봐주시는 시선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더 노력을 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궁극적으로 이거를 하면서 이루고 싶은 거는 인식의 변화. 박제에 대한 네. 대중화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 박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기술의 대중화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차 대중에게 좀 더 친근하게 접해지면서 익숙해지면 그 후에는 새로운 직업군 형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좀 이쪽 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 계통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 계통의 한 자리로 자리매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네. 인식의 변화가 또 맞아가지고 네 그렇죠.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이게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금까지 이 직업을 만족을 하는 거는 네. 만들고 나서 제 마음에 들면은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두 달이든 네 달이든 네. 그 긴 과정을 거쳐서 네.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놨을 때 이게 제 마음에 들면은 그동안에 고생했던 건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고 굉장한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만든 거 네, 그거에 대한 그냥 자부심,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게 마음에 들면은 그 앞에 그냥 계속 앉아서 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네. 보고 네. 앉아서 보고 그냥 와 사진도 찍고 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인스타도 올리고 네. 근데 그 반면에 마음에 들지 않는 표본이 네. 나왔을 경우에는 무한 반성을 해야죠. 하,
그리고 저기 독이 하시는 분들은 깨기라도 하지 이거를 깨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박제라는 거는 이게 만들고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폐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두 번 그런 버릇을 거치게 되면은 네.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박제라는 것 자체를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박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 거다라고 접근을 해야만 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성이든 미완성이든 간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그 동물에 대한 예의도 갖추게 되는 것이 네. 이거를 단순히 돈벌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약간의 불순한 의도로 이거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끝까지 책임감은 많이 생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매스를 대는 순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네.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네. 있어야 됩니다. 동물이 죽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야 뭐 그렇죠. 사체를 늘 보는 거긴 한데 늘 보더라도 그런 게 약간 있어요. 불쌍하다. 얘는 왜 죽었을까? 저는 어차피 사체가 없으면은 안 만들면 되거든요. 빨리 뭐 하나 죽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그것도 없으니까 근데 뭐가 하나 죽어서 오면은 좀 안타까움도 있고 안쓰러움도 있고 눈을 완벽하게 감고 죽는 동물은 없어요. 대부분 반 정도 뜨고 네. 죽는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사후 경직이 와서 근육이 다 굳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네. 일단 기본적으로 눈은 감겨주고 감겨지지 못하면 눈이라도 가려주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완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박제사 김학주님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눠봤고요. 저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르였습니다. 아, 저도 같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재밌네. 아, 진짜 재밌네, 진짜.